우리 가족 온몸 구석구석 닦는 물, 그런데 정작 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. 이 수돗물 속에요 잔류되어 있는 염소가요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필수 성분 중에 하나인 요오드를 또 몰아내는 게 염소이기 때문에 이 염소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마이 스킨 샤워가요 바로 이 잔류된 염소를 99.9%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. 어떻게? 바로 비타민 C 염소 제거 필터를 이용해서인데요. 이게요 국내 유일 그리고 특허받은 기술을 제공한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. 보통 필터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비타민 겔에 불순물이 유입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상하로 이중 필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물도 완전 차단, 정말 안심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비타민 C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? 70g 중에서요. 50%가 비타민으로 차지했대요. 그리고 이게 레몬 950개 분량이 싹 들어가는 그 정도 분량이라고 해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염소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.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쪽은 변하지 않았고 한쪽은 염소 검출 시약으로 노랗게 변했는데요. 이 손 피부에서 염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변한 거예요. 그럼 이제 마이스킨 샤워 필터를 이용해서 이 염소를 제거해 보겠습니다. 마이스킨 샤워가 얼마나 확실하게 염소를 제거하는지 잘 보셨죠? 자, 우리 가족 온몸 구석구석 닦는 물 정말 중요하거든요. 마이스킨 샤워와 함께 안전하게 기분 좋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